근데 이제 좀더 임시치야지만 그래도 한 3, 4주 써야 되고 저도 편한 방식으로 제가 또 디지털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한 거죠. 제 나름대로.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우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치아, 이제 저희가 12번이라고 하죠. 정면에 있는 거 바로 옆에 뼈가 이렇게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가 흔들흔들 하셔서 빼야 되는 상황이고, 빼고 나면 이 반대쪽처럼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시죠, 요즘은. 그런데 그냥 요번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서 하는 브릿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데, 그냥 좀 빨리 하고 싶으시대. 어쨌든 그냥 이분은 요번에는 이쪽은 브릿지로 하고 싶다. 빨리 그냥 끝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요거는 브릿지로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무것도 손대기 전에 먼저 항상 저는 이렇게 스캔을 해 놓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치아를 빼고, 여기 바로 당일날 양쪽 치아를 갈아서, 이제 입 안에서 임시치아를 만들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치아를 다듬어서 임시치아를 만들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저뺀 자리가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아물면 한 3주에서 4주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임시치아 끼고 있다가 나중에 다 아물면 임시치아 빼고 좀더 다듬어가지고 이제 최종 혼을 떠가지고 최종 치아를 만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에 직원들도 많지 않고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요 상태로 스캔을 해서 보내고 그 임시치아의 그쉘 껍데기만 만들어서 대략 맞추고 안에 그 레진이라는 재료를 채워서 어쨌든 입 안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숙달이 되어 있고 빨리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즘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그 안에 채워서 하는 거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잘 깨지기도 하고 모양도 뭐 아무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더 임시치아지만 그래도 한 3, 4주 써야 되고 저도 편한 방식으로 제가 또 디지털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한 거죠. 제 나름대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 오시면 하시겠다고 하면 이를 먼저 빼기 전에 양쪽 치아를 먼저 갈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창에 이제 사전 프랩 기능 아시죠? 사전 프랩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다 다듬은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스캔한 거를 보내요. 그러면 다듬기 전, 다듬은 후 데이터도 다 들어가고 정확하게 다듬은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딱 맞는 임시치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에서 만드는 임시치아가 아니라 최종 보철물처럼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입 안에서 뭘 채워가지고 만들고 수정하고 다듬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스캔해서 보내면 이틀 후에 오거든요. 그 정확한 임시치아가. 그럼 이틀 후니까 이틀 동안만 여기만 제가 임시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틀 후에 제거하고 바로 임시치아를 껴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틀 후에 저 가운데 치아는 빼고 치아를 다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임시치아를 그냥 저는 딱 붙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죠. 당일날 임시치아 만들려면 아날로그로 하면은 뭐 능숙한 사람 30분, 1시간도 걸리고 이걸 일일이 깎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첫날은 치아만 다듬고 이도 안 빼고 스캔만 해서 보내면 이틀 후에 정확한 임시치아가 와서 딱 껴드리고 이는 빼고 저이뺀 자리는 딱 그냥 꼬매놓죠. 피안 나게. 요건 이제 임시치아 상태예요. 구강대에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꼬매놓고 다 다듬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죠. 그리고 이를 갈기 전에 데이터도 갔기 때문에 치아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만족스럽죠, 저는. 제가 환자분 입안에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만드는 것보다 더 예쁘고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죠. 물론 임시치아는 색깔이 안 맞죠. 그리고 나서 한 3주에서 4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뺀 자리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3, 4주 후에 임시치아 빼고 뭐 상황 봐서, 이제 잇몸 상태 봐서 치아를 조금 더 다듬거나 해가지고 다시 스캔해서 보내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잇몸 꺼진 부분은 약간 그 잇몸 색깔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치아 길이도 비슷하게 하고 색깔은 이 뒤에 거랑 맞췄어요. 이 치아는 워낙 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환자분하고 얘기해서 이거에 비해서 좀 하얗게 보이지만 너무 누런 치아보다 하얀 치아를 원하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거죠.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임시치아예요. 이게 앞니 임시치아 3개짜리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아무리 제가 디지털을 이용해가지고 입안에서 그 껍데기만 만들어서 내면 채워서 하더라도 이렇게 예쁘고 정확하게는 못하거든요. 시간도 좀 걸리고.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하니까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네, 이틀 정도만. 그 대신 제가 하나하나 요 다듬은 치아들은 요기만 한 이틀만 버티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한 5분밖에 안 걸리는 방법으로 고기를 임시로 좀 막아놓고 이틀 후에 딱이 빼면서 껴드리기 때문에 만족도도 좋고 저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앞니 임시치아를 상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를 빼기 전에 먼저 프랩하고 스캔해가지고 임시치아 만들어 놓고 아주 정확한 임시치아 그냥 딱 붙여드리기만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들도 한번 또 참고하셔서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